코로나19로 불교 문화 행사가 위축된 가운데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모바일 미션을 도입한 새로운 전국 연합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를 체험하는 건데요. 제24회 청소년 파라미타 전국 연합 캠프 자세한 소식 이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플랫폼의 최보시입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에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세계문화유산 산지 승원에 대해 알아보는 퀴즈로 구성된 모바일 미션으로 카카오톡 채널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훈 법주사편이 진행 중이며 영주 부석사는 다음 달 1일 열어 학기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제24회 청소년 전국 연합 캠프를 비대면과 제한적인 대면 활동 방식으로 병행해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언택트 청소년 활동을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모바일 미션을 통해 산사 성지순례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세계문화유산 산지승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퀴즈 형태로 모바일 미션 프로그램이 보급됩니다. 오는 10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캠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체험 대회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계속된 온라인 활동에 지친 청소년들이 자연을 즐기고 세계문화유산 산지승원을 제대로 알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산지승원 중 법주사 캠프를 청소년 그룹별로 신청하면 대면 참여가 가능하고 부석사도 오는 9월 15일부터 대면 캠프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랜선 활동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사로 초대하고자 주제를 정했고요.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지승원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홍보하고 알리는 기회를 가지고자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산사에서 모바일 미션 체험을 통한 탐방 활동, 소원등 달기, 법주사에서 VR 체험 등 MZ세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운영합니다. 이 외에도 비대면 작품 제출로 전국 백일장 대회를 열고 대면 심사와 영상 출품 방식을 혼합한 청소년 음악놀이 페스티벌을 개최해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코로나19로 불교 문화 행사가 위축된 요즘 파라미타의 새로운 시도는 청소년 포교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